2020년 센서 인구. 저기요, 2020년 센서 인구 조사 들어보셨어요? 이게 진짜 중요해요. 꼭 참여해야 돼요. 제가 말이죠, 94년에 LA에 왔어요. 그때 처음 선생활 정신없이 할 때는 이런 잘 몰랐는데 이렇게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들도 셋이나 내면서 애들 키우는 거 참 힘들어. 이거 우리 딸들이거든? 딸만 셋, 딸만 셋. 귀엽죠? 진짜? 이렇게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하면은 우리 애들 학교 정부 지원금을 얼마큼 받는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센서스 인구 조사를 우리 한인들은 지독하게도 참여를 안 한대요. 모든 이민자들은 영주권자, 시민권자, 유학생들, 갓난아기부터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,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. 아가씨 한 명이 센서스 참여 안 하면 두 명이 한 명 몫을 10년 동안 나눠먹는 거예요. 2030년까지. 잘 알겠어요, 아가씨? 어? 진짜?